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는 쇼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롱텀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몇 살이지? 몇 살에서 몇 살 사이? 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청춘이라는 시기구나. 그래서 청춘의 글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물이 푸르른 봄날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삶이 청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가 아름다워? 나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재수해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상당히 힘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아름다워? 꼭 아름답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것만 아름다운 것이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순간 마음에 동화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요리 연구가가 출연진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음식의 참맛을 느끼려면 단맛만 알아서는 안 된다. 단맛, 신맛, 짠맛.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인생의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인생의 단맛만 알아서는 안 되고 쓴맛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단맛, 쓴맛 봐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청춘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올해 수능 생명과학을 좀 더는 크게 봐서는 대입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하는 본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주입식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너는 쟤보다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쟤보다 참 잘하는구나. 비교 우위의 삶을 요구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정작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잘하고 있든 혹시 조금 부족하든 자기 자신을 격려를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들을 신경 쓰긴 하되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솜생활을 여러분들이 겪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춘의 시기에 멋진 경험을 수험생활이라는 이 멋진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인생의 삶 속에서 좋은 응용의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요즘 친구들이 이제 개념 강의, 현강에서 보니까 개념 강의를 듣고 이제 거의 종강할 때가 됐는데 처음에 개강할 때는 상당히 밝았던 표정들이 점점 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도 점점 많아지고 근데 이게 9월 평가 끝나고 파이널 시기가 되면 이게 더 심각해져요. 과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력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육체를 지배해서 지금 힘든 시기도 견딜 수 있어. 집중을 하면 잠을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분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는 거지. 체력이 뒷받침돼주지 않는 집중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문제풀이의 전략, 수능 생명과학 1등을 맞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보다 기저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운동을,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해보시기 바래요. 체력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보내신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의미 있는 얘기들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해 대박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쌤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박 난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아, 제가 잘 된 이유는 운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운이 따르는 이 타이밍 이게 여러분들이 오래이길 바라고 그리고 아 저는 생명과학에 한종철 선생님 만나서 생명과학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내년 수강평에서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강의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